JMS 주일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유대의 종교인들은 율법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율법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교훈을 중심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구약의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율법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인들은 사람인 예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고 자칭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라고 하며 자신을 신격화한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폐하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을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예언을 이루어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보낸 자들도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고 하며 두려워하고 오해합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구원할 말씀을 주시며 구원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입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을 보내서 그 시대에 해당되는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 시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심인물, 사사, 선지자 등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과 같이 그 시대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구원하지 않고 백성 중에 끊어버린다고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은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육도 영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구원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강력하고 확실하게 역사하시며 이 시대의 구원 역사를 펴나가십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귀한 말씀이기에 오늘 하나님과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육도 혼도 영도 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는 육구원과 영구원이 있습니다. 육신도, 생각도, 영혼도 한번 구원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 환경, 여건에 따라 죽을 고비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육신도, 생각도, 영혼도 구원해줘야 계속 삽니다. 고로 구원은 한 번이 아니라 연속돼야 됩니다. 한 번만 구원해주고 그대로 두면 거기서 죽고 끝납니다. 육도, 생각도, 영도 죽는 순간이 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해줘야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한 번이라도 구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해주었으니 구원자를 절대 믿고 살면 또 어려움에서 죽음의 처지에서 구원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